탑픽인 이슈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식 디자인 연구소 박정희 대표 출연하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탑픽인 이슈 탑3 중에 세 번째 탑픽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수소 드림 꿈꾸는 현대중공업그룹이라는 타이틀인데 뭐 정부에서도 수소 정책에 대한 지원도 아주 강화하는 것 같고요. 분위기는 좋아 보입니다.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현대중공업그룹이 역시나 이 수소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3월 25일 온라인 기업 설명회를 열고 수소드림 2030 로드맵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네. 한국조선해양은 수소 운송 생산 공급을 맡아 해양 플랜트 발전과 수전해 기술을 활용한 그린 수소 개발을 추진을 하고요. 네. 수소 운반선과 수소 연료전지 추진선도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오일뱅크는 블루수소 생산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이 블루수소는 이 액화천연가스 LNG 개질 등으로 이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한 수소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고요. 네. 현대일렉트릭은 친환경 무소음 이 수소연료전지 발전 설비를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현대건설기계는 업계 최초로 수소 기반의 중대형 건설 장비를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현대중공업 지주입니다. 사업으로는 정유 부분 현대오일뱅크 그리고 선박 서비스 부분 현대글로벌 서비스 그다음에 전기전자 부분 현대일렉트릭 에너지 시스템 그리고 건설기계 부분은 현대건설기계, 산업용 로봇 제조업은 현대로보틱스 등이 현재 계열사로 현재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도 이 주가 흐름을 보면은 오늘도 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와중입니다. 지금 주가가 시장이 살짝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 지주는 지금 상승력이 나타나고 지금 있는데 1.89% 상승하고 있어요. 그렇죠. 1% 네.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고 네. 금요일날 상승력이 또 더 많이 나타났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기 급등력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네. 눌리면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28만 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네. 26만 원이 이탈된다면 현재 이 상승 패턴이 깨지게 되니까 26만 원을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고요. 목표가는 이대로 쭉 상승할 경우 32만 6천 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 상승력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재무적 측면으로 좀 간단하게 보면은 이 현대중공업 지주 같은 경우에는 순자산 지배자본 총계가 한 7조 원 정도 수준에 육박을 하는데 네. 현재 시가총액은 4조 6천억으로 이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좀 저평가돼 있어요. 현대 한국조선해양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이 상장, 이 현대중공업 지주에 관련된 이 상장 회사, 특히 이제 현대건설기계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상승력이 많이 나오면서 이 본연의 자산 가치만큼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 이 현대중공업 지주는 아직까지 자본 총계 이하로 시가총액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다른 관련 상장 회사들보다 좀 낮게 저평가돼 있어서 우리가 조금 안정적으로 이 불안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제 우리 이 현대중공업 지주 같은 경우에 사업 부문 여러 가지잖아요. 그럼 이제 상반기에 벌써 이제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잠정치가. 그러면 이 사업 부문에는 어떤 것들을 좀 기대해 볼 만한 게 있을지. 네. 최근에 좀 유가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현대 오일뱅크 쪽에서 일단 체질 개선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요. 네, 또 이 네. 현대건설기계가 최근에 다시 또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수요일 날 발표를 네.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일단 그 수혜주로 이 건설 중장비 종목들이 좀 상승력이 많이 나타날 수 있고 또 그로 인한 수출 기대감 그리고 이 실적 개선 기대감이 불어닥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두산 바켓이나 아니 두산 중공, 네, 두산 인프라공업 네. 네. 이런 종목들 지금 전부 다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렇게 강력하게 상승력을 따라잡기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 현대중공업 지주가 좀 차선책으로 괜찮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탑픽은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뭐 SK 이노베이션이 뭐 이렇게 폴란드 쪽에 아주 대규모의 투자도 하지만 또 이번 지금 LG와의 소송에 있어서는 또 얘기를 했네요. 재앙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렇죠? 네.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소송으로 인해서 진짜 10년간 미국의 수출을 만약에 금지가 된다면은 상당히 타격을 많이 입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공장 건설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공장에 대한 운영 차질도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단기적인 악재, 그리고 그로 인한 이 주가 하락력, 이미 이제 2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 발표한 바와 같이 이 SK IE 테크놀로지 계열 회사를 통해서 자회사, 이 네. 폴란드 배터리 분리막에 강력하게 투자하면서, 즉, 이 배터리 소재 쪽에 투자하면서 돌파구를 찾는다면, 현재의 이 단편적인 조금 악재를 견뎌낼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좀 발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주가가 크게 뭐 반등 없이 줄줄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최근에 조금은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렇죠? 네, 오늘은 다시 어제 또뭐 2% 정도 내려오고 지금 있거든요. 오늘은 내렸는데 지난주 한뭐 목금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네, 조금 올라가는 분위기, 살짝 네. 만회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지금 한 19만 원대가 지지 라인이에요. 네, 네.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 받고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온 그런 격인데, 지금 현재 내려가는 걸 보니 아직까지 이대로 반등력이 나타나기에는 다소 좀 리스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눌리면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군요. 만약에 이제 19만 원 자리가 이탈이 된다면 17만 원 정도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는 여지가 여지다.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만 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다시금 만약에 이제 16만 8천 원 정도 자리까지 내려오면은 여기서는 필연적 반등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38.2% 구간부터 61.8% 구간 쭉쭉쭉 내려오면서 큰 반등 없이 계속적으로 이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6만 8천 원 자리까지 내려가서는 최소한 22만 원 자리까지는 기술적 반등력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SK 이노베이션은 목표를 22만 3천 원 정도 수준으로 잡고 19만 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16만 8천 원대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꼭 16만 8천 원짜리까지 내려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는 거고, 꼭 내려올 거라면 저는 16만 원짜리까지 기다리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 19만 원 이하로 16만 8천 원짜리까지 염두를 하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 상태에서 반등력이 나오면 22만 3천 원짜리에서는 일단 단기적인 매도를 하시고 다시 시장과 업황을 보시면서 다시 재매수 포인트를 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토픽 이니쇼 첫 번째 토픽 바로 보겠습니다. 네, 해수부에서 수산식품 산업에 대한 좀 육성을 위한 발표를 했는데 자세히 좀 들어볼게요. 네. 네, 해수부에서 29일 날 제1차 수산식품 산업 육성 기본계획 2021-2025를 현재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계획인데요. 일단 수산식품 기업 역량 강화와 미래 유망 식품 산업 개발을 중장기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기존 11조 3천억 원의 투자 규모를 13조 8천억 원까지 확대를 하고, 이 수산물 수출도 30억 달러로 늘린다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차세대 간편식품, 세대별 맞춤형 수산식품, 이 수출 전략 식품,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충족을 시키면서 상품 개발도 지원을 한다라고 발표를 하였으니, 이것과 관련된 수산주들이 조만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사조 오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이제 수산주들이 좀 보합권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조 오향 같은 경우에는 이 지속적인 흑자를 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2020년보다 2021년이 또 영업이익이 더욱더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 왜냐하면 매년 지속적으로 지금 영업이익을 늘려오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현재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본 총계가 매년 좀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최근 자본 총계를 보시면 1,848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시가총액이
999억이기 때문에 이 지금 주가 대비 두 배 정도는 올라가야 적정 주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네.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조그룹 계열사로 이 수산, 참치, 명태 등 이 수산물 네. 어획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식품 제조, 맛살, 어묵, 햄, 소세지 이런 식품 가공업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부각이 가능하고 또 네. 종목별 투자 주체 수급을 보면 최근 들어서 이 외국인의 프로그램 순매수력이 야금야금 누적으로 좀 쌓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네. 누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그렇기 네. 때문에 언젠가는 단기적으로 급등력이 나타난다. 왜냐하면 네. 최근에 이렇게 좀 횡보 추세, 우상향 횡보 추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갑자기 급등력이 나타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목에 매수하셔서 기다리기 굉장히 적당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볼까요? 네. 네. 매수 전략은 일단 10,5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9,800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1,500원 잡아드리는데 돌파되면 계속적으로 홀딩 가능하겠습니다. 네, 자 탑픽 이슈 우리 주식자연연구소의 박정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